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인과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먹을 지시고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열두 제자 삼고 오대왕 육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직 또 남았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강성한 자로 일어났습니다. 그 강성함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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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의 초대를 받고 올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감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배, 3시간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금식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 은사 운동 활성화, 성경 10장, 또 능력 전도, 이렇게 교회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 방향, 많은 사람들이 좌표를 잃어버렸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혼돈돼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세대 간에 이게 개성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한 이 은혜의 역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개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내재 때문이죠. 애들에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예배는 엄마가 드릴게, 아버지가 드릴게,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너무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개성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 세계는 우리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른, 지금은 초월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서 메타버스 이렇게 뭐 많이 들었죠. 그런 새로운 세계가, 초월적 세계가 이미 형성돼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저 뒤에 수레, 손수레를 끌고 가던 저 시대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못 따라잡는데, 지금 세대들은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세상을 배웠는데.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50대가 넘어서 직장에 그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컴퓨터만 그냥 바람만 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저는 작년 올해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한국교회를 깨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순식간에, 너무나도 순식간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아마 강제성을 띄고 문을 닫아 이러면 안 닫았을 거예요. 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균이 전 세계를 덮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비대면, 대면이라는 새로운 신종 단어가 나오면서 그런 형태의 예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던 분들은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이 그래요. 오늘부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공고가 교회 문 앞에 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죽이고 모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일 연야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무슨 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제가 사우나를 다녔거든요. 그 사우나 하는 주인이 저하고 친한데 오지 말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 못 갔어요. 특수하게 좀 하는 사우나라서 제가 치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오지 말라고 다 그렇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속에서 예배를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예배를 계속 드렸죠.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과 함께 이 한국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는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 봐요. 너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그런다고 이러면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엄마가 애를 때릴 때 어린 시절에 너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그러고 막 이제 빗자루나 뭘 들고 막 때리려고 한단 말이죠. 나가 죽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자라고 집으로 빨리 좀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단어만 언어만 전달이 되니까 엄마가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 그럼 집 나가버리는 거야. 딱 그런 격인 거예요. 때리시는 아버지의 채찍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에 다 여러분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자예요. 그 이게 뭘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서 이게 뭘까? 묵상하는데 그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의인의 생활을 살아가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아니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십시오. 배 안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한 짓이 술 먹고 그냥 취해갖고 턱 누워있는 게 응? 개견자로 누워있잖아요. 그게 이게 노아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그를 의인이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 노아는 때리시는 아버지의 매 너머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여덟 식구에게 뭘 주느냐? 방주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더라고요. 아버지는 대한민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도 전 세계의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 파송 여러분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미국을 제치고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막 1위를 달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뭐 하는가 막 교회 세우는 거야. 싸우든지 말든지 어쨌든 교회는 세우고 보자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보셔서 우리에게 정부 지침 아래서 예배도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지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빨리 와라. 내 곁으로 빨리 와라. 이렇게 손짓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발견해서 예배 드렸죠. 예배.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깨어보니까 이렇게 스타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뭐 전혀 안 하던 짓을 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거 한 거 아니고 전 늘 해오던 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눈치를 살피고 있는 저에게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거야. 이걸 발견한 저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 마음을 알게 된 네가 홍보대사가 되라. 어, 그러고 이렇게 열어주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뭔가 하면 예배자로 일어나려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복은 여러분 정치 이념도 아니고요. 한국교회 회복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매일 3시간 기도 미친 듯이 하면 회복됩니다. 전 교인이 전국교회가 매일 3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방언 기도를 같이 하면 여러분 저절로 성경도 10장 읽고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저절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은요 잠언 3장 6절 그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정로다. 너 이 길로 가라. 지금은 네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지금은 너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지금은 너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걸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님이 가르쳐줘. 그러니까 저절로 7대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저절로 순복의 영으로 가득 차서 순종하며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리만 키운 거지. 그래가지고 거룩한 영성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만 키웠어. 혼만 키운 거예요. 혼만. 교회가 막 재미난 거 있지, 이벤트 있지, 뭐가 있지, 막 여기는 프로그램이 좋지, 애들 교육 프로그램이 좋지, 뭐 이 시설이 좋아야 되지. 점점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시설이 만만찮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0대 때는요 기도원에 그냥 가면 잠만 재워줘도 땡큐였어. 근데 제가 양평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하게 됐는데 시설이 안 좋대. 우리 러브 호텔 사갖고 기도원 만들었거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원하는가 하면 호호텔의 그런 수준의 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편한 곳은 싫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은혜는 불편함과 함께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은혜의 역사는 조금 희미한 걸 아십시오. 미국에 수도원이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이 수도원에 갔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그래 그곳에 갔더니 얼마나 수도사님이 친절하신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기 묵고 계시는 동안 모든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막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더래. 뭐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다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그 수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것이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월 지나 3월부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전국 각 곳에서 저희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정말 들어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만들어도 소설을 써도 그런 문제는 못 만들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설 같은 이야기야.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전 그냥요 답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떡한데요? 저 사람들 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완전히 영혼은 탈출해버렸어. 흐느적 그리고 있어. 저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용사의 기도를 풀어놔버렸어요. 제가 혼자만 하던 기도야. 그게 솔직히 말하면 비밀 병기 기도거든. 이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저 혼자 막 전국을 부흥회 다니다가 영빨 떨어지면 저 혼자 하던 그 기도인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긴급히 약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보약, 영적 보약을 한 제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보약 한 제가 뭔가 하면 제가 용사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 와, 그러고 막 기도를 제가 막 끌고 갔더니 불과 두세 달 지났는데 5월달이 딱 넘어가니까 영적 상태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기도가 답이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해오는 동안 공격도 많이 받았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희 유튜브가 5만 한 6천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제 월요일 어제였나? 우리 유튜브 실사원이라고 하는 1채널이 딱 일주일간, 요 집회 기간 동안 정지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 실시간을 그쪽에다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에서 올리고 있느냐? 이 채널. 지금 이 채널은 우리가 요 시간쯤 되면요, 이렇게 한 보통 기본 천 이상 올라가요. 실시간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433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 아, 이것도 감사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 핸드폰 다 꺼내세요. 핸드폰 다 꺼내서, 안디옥 교회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있죠? 예, 그것도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안디옥 교회 것도. 우리 시간 같이 갑시다. 안디옥 교회 채널 눌러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구독자의 숫자가 많은 만큼 알고리즘이 전 세계에 다 뿌려져요. 안디옥 교회 것 꼭, 자, 못하는 분들,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실사원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실사원. 그 구독 눌러주세요. 유튜브 실사원. 유튜브 실사원. 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거기는 실시간 일주일간 우리 정지됐어요. 일단 누가 이렇게 하느냐?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지. 이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눌렀죠? 유튜브 실사원.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채널은 우리 제2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레이스 힐링교회 이 채널입니다. 이 TV. 그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가 그레이스 힐링교회 3채널도 있어요. 기억하셨다가 그것도 좀 눌러주세요. 아, 광주 안디옥교회. 네네네, 목사님. 광주 안디옥교회. 방송 듣는 여러분, 광주 안디옥교회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시간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쭉 한번 올려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동시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조금 강제성이 있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를 그냥 동시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셨죠? 광주 안디옥교회. 그 다음에 유튜브 실사원, 그리고 그레이스 힐링 이 채널, 이 TV, 3TV 두 개 있어요. 예, 이렇게 네 개의 채널을 눌러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하는 동안 우리 270장 박수치면서 찬양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마이크 소리가 조금 어떻게 손을 봐줘야 돼. 너무 울려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노래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아멘. 그의 피는 우리를 할렐루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생명의 무리를,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날마다 이기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안 돼.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아멘. 그의 배고리를 할렐루야 넘어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별로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미안해. 예수는 예수 노래를 할래.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아멘. 그의 피 그의 피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A코스라고 하는 코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B코스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런 걸 원하죠. 꽃길만 걷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북으로 행하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처럼 우리들의 길도 전혀 엉뚱한 자갈마당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동을 이야기해. 부가 이동되는 것, 환경적인 부분이 이동되는 것. 할렐루야.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에스겔은 여러분 그 바벨론에 있는데 바로 어디로 와버리는가, 이 파사에 있는데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냥 이동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 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것이 아 이거는 성경에 있구나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의 레벨을 업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랑을 받고 기가 막힌 인정을 받고 그저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헬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길에다가 묶어왔으니까 쓰디쓴 가슴이 야곱에게는 있거든. 그래서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내 사랑 라헬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나간 요셉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날 심부름을 보내지 말걸, 내가 그날 그 아들을 그곳에 안 보냈더라면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야곱은 아마도 수많은 날 동안 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요셉을 그리워했는지도 몰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면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감이 야곱의 마음속에 늘 있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그 형아들은 요셉을 전혀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가 마침 그때에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미디안 상인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 분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게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 그때 이 놀라운 일이에요.
마침 그때 미디안 장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고 요셉은 여러분 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던져 두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날 보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어떤 청년이 왔어요. 교회 안 다닌데 왜 안 다니니?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 진짜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던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새벽 예배 가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왜 우리 엄마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테라피에 들어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장로님을 깊이 기도를 하니까 그 장로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머나, 장로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고 하는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장로님의 문제가 이거였군요. 사업을 크게 건축 사업을 하다가 될 만하면 팍 무너지고 하다가 이 몇 번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장로님 문제가 이거였군요. 장로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통곡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장로님인데 하나님 안 믿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아기 때 열심히 부인하고 철야기도 다니는데 애들을 어린 애들을 두고 이제 집에 딸들을 두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막내 딸을 성폭행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딸들을 나는 예배하러 갔는데 나는 내 부인하고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고 예배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서 성폭행 당하도록 그렇게 돋나? 여기에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 떠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면 한켠 깊은 곳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신뢰하라고 신뢰하라고 해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내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고 있는 걸 지금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 시집에 보면 신은 믿되 참우는 잠그고 다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시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어.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혀 상상치 못한 자리에서 상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옷을 벗겨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옷을 벗겨버려요. 저도 그런 시절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사명, 채색 옷은 사명의 옷이거든. 이 옷이 벗겨져서 갈갈이 찢겨져. 그리고 짐승의 피로 탁 뒷범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잘 그려왔던 10년생 사이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가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오명을 가지게 돼. 기가 막힌 억울함 속에 들어가게 돼요. 깊은 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겪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이 다 찢겨져 버립니다. 가장 아픈 것은 그런 거죠. 사명이 다 벗겨지는 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부름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너는 사명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환경이 태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전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정복하십시오. 지금 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그 인생 여정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타이밍도 안 놓치고 그렇게 노예 상인을 통해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여러분 그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를 사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시간들을 여러분 다 붙잡아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예, 그래서 확 졌습니다. 예,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이 11월 1일 날 우리 천안에서 이 확진자가 터지고 또 작년에 초에 구정 그 무렵에 또 우리가 이제 확진이 됐어요. 예, 딱 1년 됐네요. 지금이 구정이니까. 그러는데 첫 번째 확진됐을 때 우리 교회는 초토화됐어요.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사면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무슨 바이러스 만들어내는 줄 알고 바이러스 옮아버린다고 저리 돌아서 다녔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시켜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정말 지나고 보면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11월 1일 날 딱 터진 거예요. 천안에서. 야 너무 감사하게 10월 31일 날 터졌으면 우린 큰일 날 뻔했어. 그 하루를 딱 넘어서 11월 1일 날 딱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부분들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바람주머니가 있어요. 내 기퉁이를 천사들이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환란을 막아주기 위해서 내 기퉁이에서 이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더라. 그걸 다 막아주시는데 딱 터져도 될 그 상황에서 딱 터지게 하시고 요렇게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비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요셉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방법으로 내가 할게. 요셉에게 비전의 씨앗을 넣어줬습니다. 해달 별이 절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볏짚단들이 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비전을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일하게 하십시오. 비전이 일해야 돼. 제가 한국교회 부흥을 두고 기도를 했더니 요 광주까지 와버렸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 일하게 하셔야 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안타까운 게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대학생인데도 뭐 할 거니? 몰라요. 아이들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방향이 안 정해져 있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비전이 일하게 하셔야 돼. 비전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꿈틀꿈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비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어.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소원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 소원인가 그랬어요. 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내 게 아니네. 하나님께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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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그 비전은 꿈틀꿈틀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요셉의 인생을 쫙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견고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왜 노예시장에 벌거벗은 채로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여러분 미디안 장군에게 장수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면서 형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울었겠어. 말 잘 듣겠다고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 근데 그 형아들이 안 건져줬거든. 자기 신세가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노예시장에 이렇게 상품이 돼가지고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렇게. 요셉은 좀 잘생겨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 벌거벗고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채색 옷이 버려진 지는 오래됐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상품을 고르듯이 이렇게 보고 고르면서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을 사러 나와가지고 요셉을 보고 너 때때로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가장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벌거벗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고 주님이 역사할 때 빵을 얻어먹었던 무리들이 거기 있는 그들 앞에 벌거벗은 수치 완전히 벌거벗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사람들 앞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때때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라고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아무도 안 받아줘. 믿어주지도 않아. 아마도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그는 노예시장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상품이 돼서 찍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찌어찌하여 지하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기가 막힌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비전이 뭔지를 다시 재학습을 해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걸어간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은 자기 의도도 전혀 없고 내가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돼? 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인데 나는 왜 지금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인생이 답이 없어요. 정답을 알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요셉이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겪는 거야? 나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 수 없는데 그 위에 역사하는 분이 계셔. 모든 사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제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마무리 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 그 어려움들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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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이 그 마침표를 찍는 날이에요.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인생들이 막 펼쳐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야. 그거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운행하고 계셔. 개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춤표의 코스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과정을 지나갈 때 누가 옆에서 동행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못 느껴. 하나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못 느껴.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 가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수렁까지 왔지?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가 거기서 그냥 죽어도 누구도 찾아올 수가 없는 감옥 속에 갇힌 신세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 쪽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겠어요. 하나님 쪽에서 요셉을 향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줬습니다. 이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직접 개입해서 운행에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걸음을 앞으로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 옆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풍부해.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올 것이야. 그럴 때 누구를 들어서 써야 되지?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들어서 선택했는데 이들의 민족 대이동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주관자이기 때문에 큰 역사의 수레를 바퀴를 돌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고 계셔. 세상도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 오늘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눈에 발탁돼서 쓰이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눈에 발탁돼서 쓰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 발탁돼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넣어주느냐? 비전을 넣어주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쓰겠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코스를 다 정해서 공부해야 돼. 공부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신속한 코스로 허락하셔서 정치범 수용소에, 아니 지가 무슨 애굽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겠느냐고. 못 들어가. 그것도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실세가 되는 가장 속성과 속성 코스로 요셉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자.
모든 답은, 따라하세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동안 요셉은 총무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면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할 일이 없어. 시장 갈 일도 없고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어. 다녀봤자 그 감옥 뭐 그 정도 바운더리 밖에는 여러분 나갈 곳이 없어요. 그 감옥 안에서 영성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는가 하면은 장소적인 제한을 두시고 우리를 수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정주 훈련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성 수련에서 그리 시내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훈련 기간이 있어요. 정주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 다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엘리야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무성하였던 그 시대에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종으로 서기 위해서 갈멜산에 세우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뭔가 하면 정주훈련이에요. 한 장소에 머무르는 훈련이에요. 그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칠흑처럼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에게 답을 줄 수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그에게 답을 줄 수 있어. 스스로도 지금 답을 못 찾아. 나도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스스로도 답을 몰라. 요셉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정주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침에 눈 뜨면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또 자기 자리에 돌아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양평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팔자를 바꾼다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수목원교회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주 좋은 조장님과 구역장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양떼를 잘 성숙성장시키는 건 여러분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평신도를 잘 만나야 돼. 저는 정말 좋은 구역장님과 조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잘 인도해 주셨어요. 잘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목회적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목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45살까지만 목회를 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프리랜서로 내 마음대로 부흥회도 좀 다니고 세계 선교지도 다니고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뜻을 정하고 죽기 살기로 45살까지만 하겠어. 미친 듯이 45살을 향하여서 달렸어요. 뒤도 옆도 안 보고.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 45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10배를 한 거예요, 10배. 제가 잠을 그때까지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낮밤으로 뛰고 돌아다니면서 미쳐서 다녔으니까. 그리고 45살.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양평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곳은요,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기도원하고 찾아오는 사람 기도해주고 모든 게 자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정도 자유롭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모든 부분에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리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모든 것에 묶이게 됐어요. 환경에 묶였고 재정에 묶였고 관계에 묶였고 모든 것이 사방이 이제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발자국도 이 감옥에서 나의 힘으로는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짐덩어리가 이제 제 등에 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제 힘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정의 짐도 너무 무겁고 이건 이제 나의 화살에서 이제 활이 이미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깊은 외로움에서 이 외로움과 싸우다가 제가 너무나 많은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우울증과 싸우다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 우울증과 싸우다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 두려움은 불안장애로 와버렸어요. 불안장애가 좀 더 깊어지니까 이제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렇게 밤에 이제 막 고집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처절하게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낮에는 사역 다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더 고독하고 더 힘이 들어. 근데 밤이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밀려오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떼굴떼굴. 거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10도, 15도. 산 밑에다가 제가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운데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 이보다 뭐 이런 정도 되는 공간에 이렇게 이거보다 좀 작죠. 그런 공간에 여러분 천막이 쳐져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돈이 아까워서 못 털어. 그냥 바닥에 전기장판. 그 전기장판도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냥 흐당 바깥에 영하 10도 15도. 근데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 밤에 겨울에 방에 자는데 보일러를 켜고 자보지를 못했어. 너무 보일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전기 이렇게 온돌 요거 하나 여기만 불이 들어오지 라지에타가 있는데 그것도 못 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요 등만 따뜻하게 이거 해놓고 다 냉방해. 덕분에 천식도 오고 막 그랬지만 추운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밤마다 밤마다 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 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만 하면 뭘 자꾸 주셔. 감동을 자꾸 주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 이런 걸 하라 그러시나. 그리고 또 처절하게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막 이런 호소를 해야 돼. 그래서 카톡에다가 영성 묵상 이래가지고 막 올리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렇게를 지나고 보니까 횟수로 8년 만 7년 딱 그곳에 있었어요. 5년 됐을 때부터 성령님이 저보고 너 이제 이곳을 나가거라. 제가 땅을 살려고 하면 홀랑 누가 사버려. 값을 터주고. 사람은요 자기 스케일이 있어요. 자기 그릇이. 지금 그 사이즈 가지고 내가 꿈을 펼칠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돼야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안 돼. 이건 너무 작아. 그래서 아버지 그럼 저거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누가 홀랑 사버려. 그럼 또 이걸 살라 그러면 이 집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펜스를 다쳐버려.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점에 너 이곳에서 나가거라. 나는 네가 땅이나 파고 그렇게 있는 걸 나는 너무 슬프다. 네가 여기 있는 건 내가 너무 아깝다. 너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못 나갑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리스크 너무 많고 그리고 아버지 너무 많은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단판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는 못 나가는 이유만 계속 되는 거예요. 너 나가라. 이래서 못 나가고 이래서 이거 2년 걸렸어요. 2년. 못 나간다고. 드디어 이제 나가겠다고 손 들었어요. 그때쯤이 제가 모든 영적인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 완성시켰을 때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7개, 영적 기술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들, 영성적 체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마무리를 쳤어요. 그렇게 싸우고 싸우는 중에도 제가 글을 계속 썼으니까 너 나가라고. 그럼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지. 사람을 줘야지.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고 나가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도 겪고 뭐 이러면서 성령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오직 믿음으로 발을 밟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돈을 들고 인천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 심정 하나 가지고 양평에서 인천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딱 한 달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이제 다 돈을 빌린 거예요. 공사하고 뭐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다 빌렸어. 돈도 다 빌리고 카드 있는 거 다 쓰고 다 했어. 이제 다음 달이면 그걸 정리를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무모하게 일을 다 벌려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히지 않게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나에게 요셉의 감옥은 양평이었구나. 내가 양평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걸 내가 만들 수 없고 정리할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외부적인 억압도 많았지만 그 외부적인 억압의 어려움은 오히려 촉매제가 되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 마음의 담대함을 놓쳐버린 것, 이게 여러분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양평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 뭘 주시니까 또 이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시대를 맞이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늪지대와 절망의 늪지대에서 못 나왔어요. 근데 저를 끌어내 주셔서 저는 그 절망의 늪지대를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고 사망한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근데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지나왔던 것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정리된 것들을 막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 세계가 폭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의 기도에 열광하고 저의 말씀에 열광하고 전 세계가 흥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한테 목사님 거 들으라고 전해주니까 이미 내 거 듣고 있대. 또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이미 내 거 듣고 있대. 이미 듣고 있대. 여러분, 이렇게 전국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그 교회에 한두 명 이상은 아마 제 거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정복하십시오. 비전이 일하게 하십시오.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오는 신락 같은 뭔가에 영감이 있어요. 영감. 뭔가 계속 기도를 하면은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꿈틀꿈틀 일어나는 게 있어. 잡아야 돼. 그게 답이야. 그걸 잡아야 돼. 그걸 붙잡고 계속 가세요.
처음서부터 그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계속 가보는 거예요. 가면 어느 날 넓은 바다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저도 37, 8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20대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23살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군데 신학교를 거쳐서 신학 공부만 25년을 했습니다. 부흥사로 30년, 목회 30년, 세미나 강사 30년. 이렇게 제가 긴 여정 속에 다양한 사역을 제가 하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때는 각자 따로 놀았어. 공부 따로, 부흥사, 목회, 세미나, 이게 다 각자 개체였어. 어느 날 통합적인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이게 내 안에서 서로 믹싱되어져 가지고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이것들을 전체를 통전적인 눈을 가지고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각자 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필요하니까 각자. 어느 날 이게 서로 섞여서 새로운 맛을 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화장실까지 설교를 가지고 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거의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설교요 몇 번 들었는데요, 지난번엔 이게 안 들렸는데 이번엔 지금 이게 들려요. 그리고 그걸 놓치면 이걸 끄면 그 순간 그걸 놓쳐버릴까 봐 거기까지 들고 가고, 세탁기 할 때도 뭐 할 때도 이걸 다 들고 가 다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진대. 맞나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진대. 이게 뭔지 알아요? 인생의 각 경험과 각가지 일들을 겪다가 보니까 제 내면에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잘 믹싱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던져줄 수 있는 구운 떡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겪는 것은 미래 때문에. 아니, 요셉이 그렇게 지나온 게 지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갖고 그 일을 겪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손에게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십시오. 그 상황을 믿음과 말씀으로 정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도도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우아하게, 세련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런 사람, 우리를 통해 미래를 여시겠대요. 미래를 여시겠대.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세요. 영적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답은 내가 내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나보니까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야. 그분이 답을 내셔. 게으르지 말고 가장 매 순간순간 정직하게 똑바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자손 때라도 꼭 할 말 있게 해주셔. 꼭 세워주셔. 그렇게 해주실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